자동차를 만들 때 새겨넣는 차대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도 이 번호를 기록하는데 자꾸 고쳐 쓴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은 뭔가 미심쩍은 구석에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청이 경찰에 제출한 차대번호 정정 내역입니다. 구청에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차대번호가 기재됐다가 뒤늦게 발견이 돼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무려 80여 건이나 되풀이됐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세 지원이 이 차는 이렇게 주고, A차는 A서류를 주고, B차는 B서류를 주고 해야 되는데 상세 지원이 헷갈려서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실제 차에 가서 그를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는 규정도 없고. 차대번호는 공장에서 차를 만들 때 제작사와 차종, 배기량 등을 알 수 있도록 차체에 새겨넣는 번호로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습니다. 차량 등록 중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실제 번호가 서로 다를 경우엔 차량 도난 방지와 차량 결함 추적 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차량 소유자 변경이 수차례 반복되면 이른바 대포차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실수로 여기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차량 등록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대번호 변경에 대해서 어떤 원칙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서구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도 차대번호 변경 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